네, 안녕하세요. 태어난 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보상으로 따지면은 15페이지 다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 네, 장단수로 따지자면은 21번째 장단부터 24번째 장단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문 먼저 한번 해보고 제가 태평소 연주 한번 오늘 배울 거네 장단 한번 해보고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구문 먼저 들어보세요. 남남 임나왕 태고 태황 남임태임 남임태임 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태고 태황 남임나왕 고 태고 고 태황 고 태고 태황 남임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태황 남임태임 이번에는 태평소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네 장단 불어볼게요. 이제 한 장단씩 배워볼 건데요. 한 줄씩 네, 배워볼 건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우실 것 중에 첫 번째 장단과 두 번째 장단은 있잖아요. 이미 배우셨던 거예요. 네. 장단수로 따지자면은 이제 아홉 번째 장단부터 열 번째 장단이고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14페이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배우셨던 거니까 구음 한 번씩 해볼 구음 한번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연주 한번 장구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거랑 똑같은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장구 치면서 구음 갑니다. 남남 임나왕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임 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완전 똑같죠? 네,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니까 한 번씩만 할 거예요. 네.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셨던 거니까 바로 가실 수가 있겠죠? 네, 불어볼게요. 아, 같이 연주해볼게요. 운지하면서 구음 같이 합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남임태임 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이번에는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연주를 해보세요. 태평소 연주. 악기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나왕 태고 태황 남임태임 남임태임 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배울 것 중에 세 번째 장단과 네 번째 장단. 네. 여기 이 장단들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식임새 기교죠. 기교를 배워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농음을 배워서 넣으시면 좀 멋있는 장단이시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배울 것 중에 세 번째 장단 구음 장구 치면서 구음 세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악보 없으신 분들은 적으시면서 악보를 만드세요. 갑니다. 태고 태황 남 임남황 고 태황 고 태고 태황 남임 두번더 해볼게요. 갑니다. 태고 태황 남 임남황 고 태황 고 태고 태황 남임 마지막 한번 갑니다. 태고 태황 남 임남황 고 태황 고 태고 태황 남임 그러면은 운지를 하면서 구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세번 갑니다. 잘 보세요. 갑니다. 시작.
태고태황남 임남황 고태황고태고태황남임 두번더갑니다태고태황남 임남황 고태황고태고태황남임 마지막 한번 갑니다 태고태황남 임남황 고태황고태고태황남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번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더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해볼게요. 두 번.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같이 구음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악기 연주를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시작! 태고태황남 임남황 고태황고태고태황남임 마지막 한번더 갑니다. 시작! 태고태황남 임남황 고태황고태고태황남임 좋습니다. 네 번째 장단 배워볼게요. 네 번째 장단이 살짝 엇박이 있어요. 네, 엇박. 이걸 한번 신경 쓰시면서 악보를 만들어 보세요. 장구 치면서 구음 갈게요. 태고 오 태황고 태고 오 태황고 태황남인 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들어보세요.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마지막 한번 갑니다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이 후반부에 나오는 태황남임 태임 태황남임 태임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네 이거는 그래서 좀 선생님들께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초반부에 나오는 거.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이 같은 게 반복, 두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 자체가, 쿵, 에, 태고, 태고. 쿵과 동시에 태고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처음 땅을 치고 나서, 태황. 태황이 동시에 태황이 아니고요. 땅을 치고 태황이에요. 태고, 태황, 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따에는 고가 동시에 고입니다.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이런 식이에요.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이게 다 정박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따에만 엇박이 나옵니다.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 고. 태고, 태황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운지하면서 구음을 해볼게요. 봐보세요.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두번 더, 시작.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마지막 한 번, 시작.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두번 불어볼게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장구치면서 구음을 두번 해볼게요. 저와 같이 구음을 하시든가 아니면 태평소를 연주해보시든가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방금 했던 거 그대로 갈게요. 시작!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한번더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태고 태황고 태고 태황고 태황남임 태임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단과 두 번째 장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네, 불로소득으로 생기셨고 세 번째 장단과 네 번째 장단은 새로 배우셨고 그래서 오늘도 총 네 번 네 장단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마무리 짓기 앞서서 제가 국거리 맞는 장단 원래 장단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다섯 장단을 쳐볼게요. 처음 장단은 예비 장단은 듣고 가시고 두 번째 장단부터 네, 나오시는 거예요. 불어보실게요. 악기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한 장단 듣고 두 번째 장단부터 태평소 연주 갑니다. 오늘 21번째 장단부터 24번째 장단까지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